컴퓨터 뭘좀 만들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샤워할 때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통, 그 호스 뿌릴 수 있는 물통을 개조해 놨어요. 자, 요건데, 자, 이거 미리 개조해 놓은 거고, 그냥 이거는 원래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홈디포에서 구매한 건데, 요거 이게 동으로 된 건가? 카퍼인데, 요거 연결해 갖고, 요거 호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홈디포 이런 데 파는데, 다른 거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싱크대에 보면은 설거지 다 하고 쭉 뽑아 갖고 이렇게 누르면서 그 뒷정리할 수 있는 호스예요. 싱크대에 다 붙어 있죠. 요거 따로 판매하는 거 해서 요걸로 샤워하는데, 그거 조그만 거단 이유가 간편해서. 이게 간편해서 그냥 요거 사용하는 거고, 뭐 여기다 호스 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걸로 펌프 해갖고, 그 에어 프레셔로 해갖고 물을 자동으로 밀어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귀찮아져갖고 제가 요걸 구매했어요. 요거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 넣을 때 하는 거, 그런 거본적 있으시죠? 요건데 다른 방식으로 된 건데, 요거를 구멍을 뚫어서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뺀 다음에, 이제는 에어로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요거 에어 프레셔가 나와요. 그 바람, 타이어 바람 넣을 수 있는 거, 에어 컴프레션에. 자, 요걸로 해갖고 힘들지 않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더 커야 되는데, 드립이 없어서. 여기가 손이 안 들어가서 이걸 이용해 갖고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립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서 좀더 길어야 되는데 짧네요. 좀더긴게 있으면 좋은데 철사가 여기 없어서. 자, 이렇게 낀 다음에 이제 잡고 고무를 껴주고, 여기다 실리콘 발라주면 더 좋긴 좋을 거예요. 우선 테스트로 살짝만 조여보고, 자, 다 됐고 이제 물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터덩. 자, 지금 물 채워갖고 요거 안 나오죠? 원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이 물빨이 약하죠? 자, 요거를 이제 펌프로. 자, 요건 펌프로 해서.
30psi 정도 써볼게요. 불 나오는 거 보세요. 30psi. 예전에는 펌프했던 건데 그냥 이걸로 자동으로 해서 물빨이 세졌죠. 근데 이게 점점 약해질 거예요. 샤워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물빨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노즐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펌프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2psi 됐어요. 한 35 정도 해볼까요? 35psi. 물빨이 더 세졌죠? 자, 요렇게. 자, 벌써 완성됐어요. 자, 요렇게 해갖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애들 샤워해 줄 때 그 용도로 만든 건데, 뭐 얼마 전에 오프로딩 갔을 때도 쓰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 샤워 시설 없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간편한,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자, 하여튼 뭐 요런 거 만드는 방식이고, 또 조만간에 딴 데 가서 다른 거 낚시 아니면 뭐 오프로딩이든 뭔가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